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디 왔냐면 바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파충류 수입 업체인 바로 레타이 코리아 앞에 왔습니다. 요번에 굉장한 친구들이 수입이 왔다 하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 제가 입양을 하러 왔습니다. 들어가서 어떤 친구들일지 바로 보러 가시죠. 레츠기. 이거 거북이 먹이려고 키우셨나 보다. 여긴데 들어갈게요. 잠깐 문이. 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어이구. 와. 와, 유리개구리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서 다뤘었는데. 아우, 귀여워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친구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오늘 주인공은 아니에요. 뭐야? 수입이 진짜 엄청 많이 왔나봐요. 여기 리케이너스부터 차어개코, 그리고 가골개코. 드디어 찾았다. 바로 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레드아이 트리플록인데 목표가 있는 친구들도 왔다 해가지고 넘나리 신기한, 바로 뛰어왔죠. 아, 여기도 있네. 와, 진짜 많다. 와, 그 국내 최초 아니에요 거의 들어온 게? 한동안 안 들어왔던데 이번에 오랜만에 들어온 것 같아요. 와, 여러분들, 레드아이 트리플록인데 알비노가 진짜 희귀한 건데 이번에 레타일 코리아에 들어왔습니다. 와, 이런 걸 다 보네. 귀엽죠, 여러분들. 하지만 저는 오늘 좀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제가 노멀 친구들을 데려왔거든요. 근데 진짜 멋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여기 친구는 GTP라 해가지고 지금 말고 있는 거 보이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여기 사장님이 진짜 엄청 오래 기르신 가족 같은 친구입니다. 멋있죠? 코코뇽 뿅뿅. 오, 이거 카메라 바꿨는데 화질 좋네. 오늘, 오, 뭐야? 근데 노멀인데. 아, 노멀이에요? 네네. 우와, 오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친구들 최대한 많이 데려갈 생각이에요. 지금 여기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일곱 마리, 여덟 마리. 네. 이거 다 데려갈 거예요. 지금 자고 있어서 그런데 되게 이쁘지 않아요? 얘네 눈 뜨면은 여러분들 깜짝 놀랄걸요?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도 한 마리 더 있어요. 아, 혹시 그 다흥님 영상이 나왔던 거 그건가요? 네네, 그래. 아, 미안하다, 난 돈이 없어. 다흥님은 부자거든, 그다. 제가 용 김에 보여드리자면 여기 내장이 비쳐 보입니다. 잘 보면 심장이 뛰는 것도 보여요. 여기 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 여러분들, 기치스킹크라고 하는 가시도마뱀인데 그 제가 키우는 그 엡시솔로스랑 그 비슷한 친구라 보시면 되고요. 정말 큽니다. 작아 보이시죠? 제가 손 쫙 폈을 때 대략 22cm 나오는데 제 손 펼친 것보다 커 보입니다, 저 친구는. 와, 그리고 벨드 카멜레온. 이게 이 친구가 사우디아라비아 그 예멘 쪽에 있는 친구잖아요. 멋있네요, 멋있어요. 안녕? 너 옛날에 이러다가 나 한번 물었잖아, 그치? 나 강아지 냄새 나지? 아이고, 귀여워. 와, 진짜 큽니다. 이 친구가 이제 세계에서 두 번째인가 커지는 친구일 텐데 이제 날 좋을 때는 이제 밖에다가 이제 방목을 하면서 이제 사육을 하시다가 지금은 날이 추워지면서 좀 다시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진짜 엄청나게 큽니다, 이 친구. 이 친구도 아기 때부터 기르신 것 같은데. 안녕. 오, 귀여워라. 아, 여기 있었네. 여러분, 제가 지금 현재 두 쌍 사육하고 있는데 여기 엡시솔로스 있습니다. 이거 엄청 크다. 야, 우리 집 갈래? 우리 집 갈래? 여기 오면은 진짜 우리가 보통 키우는 친구들 말고도 이제 비주류 친구들부터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와, 멋있다, 멋있다. 얘네 몸에 황토가 이렇게 묻어 있는데 이런 와일드함이 역시나 살아있네요. 그리고 와, 이게 프라시나다. 저도 키우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한 쌍 이제 키우게 되면은
굉장히 서로 금슬도 좋고 귀여운 친구들이에요. 얘네도 또 해안가 주변에서 살아간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물도 좋아하고 습도가 높은 곳에 살아가는 친구들인데 이제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고 해가지고 우와 알비노. 와 알비노는 저 처음 보네. 알비노 태구 같은데요 여러분들. 와 여기 오면은 진짜 눈호강하고 갑니다. 눈호강. 저기도 알비노 있어요. 이거 뭐지? 이구아나 같은데? 이거 사장님한테 여쭤봐야겠다. 와 진짜 이쁜 친구인데 한 손가락 두 개 정도 합친 정도? 꼬리 빼면은 손가락 하나예요. 아이고 잉크하고 있네? 이뻐라잉? 와 진짜 이렇게 넘나리 넘나리 많은 곳입니다. 두둥두둥 이게 바로 레드아이라고 불리는 개구리죠. 그 이유 중 하나가 눈이 빨개요. 자이언트 브론즈 개구라고 해가지고 처음 봐요. 세이셸에 사는 애들. 국내에서 별로 없겠네요. 저도 지금 처음 보는 정도니까. 없지 않을까 싶은데. 부칠인가요? 네네 부칠이에요. 이게 지금 태어났을 때 사이즈인데. 네 이게 태어난 사이즈예요? 네 이게 어제 나오네요. 어제 태어났어요? 네, 리케너스 베이비보다 더 크게 나왔어요. 보니까. 와 리케너스보다 2.5배 정도 2배 정도 클 것 같아요. 와 무게로 따지면은 물론 리케너스가 1등인 줄 알았지만 여러분들 새로운 거 하나 알아냈습니다. 자이언트 브론즈 개코. 분양가는 혹시? 얘는 분양가 좀 높을 것 같아요. 아 여러분들 접는 걸로 하세요. 아 멜라나스틱. 와 아 이게 색깔 때문에 그렇지 저 처음에 이구아나 종류에서 멜라세타. 아 좀 독특한 건 줄 알았는데 어쨌든 독특합니다. 이 검정 색깔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종이잖아요. 아 구했어요? 아니 찍진 않았어요. 우와 뭐예요? 호주에 사는 닉네임. 호주요? 살레보레소스라고 해서. 우와 와 여러분들 이거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와 꼬리가 리프테일 개코는 말 그대로 꼬리가 굉장히 큰 매력인데요. 와 생각보다 진짜 엄청나게 큽니다. 호주에서 온 친구라 하고요. 저도 진짜 못 본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 와서 좀 배우고 공부 좀 해야겠는데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보이디 드래곤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제가 키워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크기는 손에 올리면 굉장히 묵직한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잘생겼네 너. 솔직히 나보다 좀 잘생긴 거 아니야? 야, 자 여러분들 아까 알비노도 보고 노멀도 보셨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제가 한 마리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렸는데 보여드릴게요. 제 퍼플 친구들 눈 색깔이 궁금해서 한 마리만 미안한데 잠깐 끼워볼게요. 안녕. 와 퍼플. 와 퍼플은 눈이 거머타. 와 보셨죠 여러분들. 제가 오늘 노멀 데려가긴 하는데 이런 친구들도 이렇게 번식이 되고 태어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신기한데 이게 어쨌든 간에 한국에 상륙을 했습니다. 알비노도 있고 노멀 퍼플 이렇게 대박.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부채거나 저는 조금 많은 쇼핑은 못했고요. 오늘 야무지게 이 친구들 데려가서 리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구 이쁘네. 눈 떴어. 어구 그래 눈 떴어. 날씨 너무 좋다 여러분. 아유 이런 날엔 뭐 도마뱀 똥 치워야죠 뭐. 이런 날엔 도마뱀 똥 치우는 날입니다 여러분. 아 오늘 온 친구들입니다. 자 이렇게 뚜껑을 열면은 자 이제 집에 들어가야지. 지금 차입장은 이런 식으로 꾸몄어요. 우선은 위에 쪽을 좀 환기가 잘 되게끔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생화를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얘네는 촉촉한 몸을 생화에 몸을 붙여가지고 좀 약간 유지도 시키고 체온 조절할 때 시원할 때 더울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이게 물그릇을 하나 넣어줘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중앙 아메리카의 이제 코스타리카라는 열대우림에 서식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눈이 굉장히 이뻐가지고 전 노멀을 좋아해서 사실 다른 개체들도 있었는데 노멀만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비주얼이 이뻐가지고 많이 기르려고 하실 텐데 얘네들은 좀 생각보다 예민한 친구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처음 기르신다고 하면은 살짝 비추천을 드리지만 그래도 잘 기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한 번씩 길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습도는 100%, 온도는 25에서 28도 사이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너무 더우면 또 안 되고요. 습기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서 간단히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오늘 신기한 거 많이 보셨죠? 그러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